자, 이제 눈꽃을 만들어 보 아, 탈색약 사셨어. 아, 혼자 하시는구나. 눈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기 시밀에 들어갑니다. 도트를 이 아트를요, 제가 이제 흰색으로 눈꽃을 그렸는데, 이게 아트를 이렇게 보시면은 빛이 나죠. 밀당빔을 바탕에 사용했는데요. 밀당빔이 그거죠. 자석젤, 이번 두 번째 자석젤인데, 요거를 사용을 했는데 되게 밝아요. 약간 하얗기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빛에 비춰서 봤을 때는 눈꽃이 잘안 보이다가, 이렇게 빛에 살짝 벗어나면은 눈꽃이 이렇게 확 보이는 그런 느낌으로 이제 디자인을 약간 딱 노린 겁니다, 이거. 딱 이렇게 빛에서 딱 벗어나는 순간 눈꽃이 보이고, 이거는 자석들이 돋보이고, 내리면은 눈꽃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부터 이 눈꽃을 그리는 거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 텐데, 눈꽃은 진짜 쉬워요. 아,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데. 쉬워요. 갑시다. 자, 가봅시다. 안녕하세요, 서세요. 순이 원장님도 안녕하세요. 집에 안 가고 가게에서 대기했어요. 아이고. 라반 화이팅. 라반. 저장은 안 하고요. 저장은 아니고, 이제 이게 편집이 돼서 유튜브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안 올라갈 수도 있어. 잘 몰라요. 그거 조이쌤 마음이에요. 갬블 원장님, 안녕하세요. 라반. DNJSPLS 원장님, 안녕하세요. 너무 어렵다. 윈도 원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알던 그 윈도 원장님이신가? 자, 그럼 눈꽃 그리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그리냐면요. 많은 분들이 그 눈꽃을 시도를 하세요. 근데 가장 이제 그걸 하기 힘든 게 뭐냐면, 일단 우리가 그 눈꽃이라고 하면 보통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이게 있고, 이 방울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있죠. 요거. 이거 하고, 뭐야, 씨. 이거 갈 뻔했네. 아닙니다. 요거 이렇게, 이게 눈꽃이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주세요. 그리고 막 가끔은 이런 것도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 뭐야, 이렇게 어려워. 요렇게 하고, 요거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눈꽃을 그려주시는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이 라인이 생각보다 힘듭니다. 라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 라인 있죠. 이 라인 그리는 게 생각보다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게 어려워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이제 공식을 알아냈죠. 이제 육각형을 정확하게 나누면, 요거는 여러분들 연습해야 돼요. 요거 육각형 나누는 거는 진짜 연습하기 답이 없어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요거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이렇게 육각형 나눠서 이제 끝에 방울을 채웠죠. 얘는 꼭 채워줘야지 예뻐요. 방울을 채웁니다. 그다음에 이 라인 그리고 싶다 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저는 라인을 그리진 않을 거예요. 라인을 그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벌써 정신이 혼미해. 그짓부렁. 비누쌤 금손이라 쌉 가능이라고요. 맨날 쉽다고 하십니다. 아, 늦으셨. 레이나쌤 늦으셨네요. 정답 강강술래. 제가 저걸 애용해요. 다이아 같은. 아우, 이거 진짜 힘들어요. 이게 왜 힘드냐면, 일단 설명을, 왜 힘든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얘처럼, 이 각도가 몇개 각도가 60 하면은 60. 이게 각이 하나당 정확하게 60도가 나와야 돼요. 이 각, 이 하나의 각이 6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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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도 해서 전부 다 160 맞나? 160도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 우리 그 각도에 재서 할수 없잖아요. 정확하게 60도가 나와야지 이 각이 예쁘게 맞아요. 이렇게 각도 맞고 길이도 맞고 모양도 똑같은데, 우리는 그거를 각을 재서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아무리 예쁘게 해도 각이 하나씩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거를 최대한 예쁘게 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얘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잖아요, 이 라인에.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라인이랑 이 옆에 있는 라인이랑 평행하게 만들어주시면 돼요. 여기를 이어서 여기도 평행하게, 여기도 평행하게. 뭔지 모르겠죠? 이 각이 중요해요. 그냥 여기 있는 거를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이 각을 맞춰 주셔야 돼요. 얘도 여기 각이랑 평행하게, 여기도 뭐야 어디야? 여기도 평행하게 이런 식으로 맞춰 주셔야지 이 라인이 예쁘게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맞춰 주. 이게 다그그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 사이언스예요.
이 각을 맞춰주셔야지 그나마 예쁘게 나와요. 근데 이 각을 맞추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라인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뭐쓸 거냐면요.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도트만 들어갈 거예요. 도트만. 닷 아시죠? 닷. 닷 아시죠? 혹시 틀릴까봐 되게 대충 쓴거 티나요? 비누쌤이 힘들다면 얼마나 힘든겨. 그러니까요. 제가 이거 하나 넣거든요? 넣기는 하나 넣었어요. 어디 갔어? 여기. 요거. 여기. 여기에 하나 넣긴 넣는데 쉽지 않아요. 요거는 웬만하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쁘긴 해요. 완성했을 때 이쁘긴 한데 다른 애들도 예쁜 거 많잖아요. 이렇게 보면 예쁜 거 많잖아요. 진짜 쉽게 할수 있거든요.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도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근데 도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젤의 점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제가 간만에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진짜 솔직히. 브러쉬? 솔직히 상관없어요. 너무 짧은 것만 아니면 됩니다. 근데 젤은 진짜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뚜렷한 이게 뭐라 해야 돼, 이거. 컬러. 뚜렷한 발색이 되게 중요해요. 발색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점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큐어 잘 되는지 당연히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도트를 찍을 건데, 도트 아무리 예쁘게 잘 찍더라도 도트를 예쁘게 찍으려면 두께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이제 큐어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걸좀 신경을 써주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사용할 거는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아기아젤 크리마티젤 화이트를 사용을 할 겁니다. 많이 보셨죠? 아기아젤 크리마티젤을 사용할 건데, 얘는 요세 가지 전부 다 충족하는 그런 제품이라서 제가 사용을 하는 거고, 얘 아니었으면 저도 아마 이거 도전 못했을 거예요. 요걸로 사용을 할 거고, 그리고 얘또 다른 특징은, 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체죠. 겉에 위에 올라와 있어요. 소리 들어보시면. 이렇게 바삭바삭 올라와 있습니다, 위에. 저는 이제 여기 위에다가 파우더도 이제 예쁘게 뿌리긴 했는데, 여기 반짝반짝. 파우더도 예쁘게 뿌리긴 했는데, 얘는 미경화질이 안 남기 때문에 탑젤 위에다가 마무리 이렇게 그냥 하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성공적. 요거를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가 너무 묽은 거안 되고요. 너무 띡해도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는지는 하시면 알아요. 왜냐면 도트를 찍고, 도트를 이렇게 딱 예쁘게 찍고, 빼는데 점도가 띡하면요. 뺄때 이렇게 쭉 꼬리 나오는 거 있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빼는데 꼬리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 진짜 세상 제일 짝나는 거. 그런 식으로 해서 점도가 되게 중요하고, 묽은 거는 당연히 모양이 안 나오기 때문에 묽으면 안 되고, 그다음 발색은 얇은 라인들도 그리고, 뭔가 이 젤을 끌어다가 오고, 뭔가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이게 얇게 들어가는 그런 라인이 들어가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할 건데, 발색이 안 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해서 라인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안녕하세요. 빛나 원장님 안녕하세요. SE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일 방 원장님 안녕하세요. 연습 많이 해야겠다. 노노노노. 뉴뉴. 정말 쉬워. 아우, 쉬워요. 사이언스 스노우플라워. 예. 어허. 정말 쉬워요. 이제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수진 원장님 너무 오랜만에 들어오셨는데, 요새 어디 계셨어요? 어디 계셨어요? 요즘 인스타 활동 안 하셨나? 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일단, 눈꽃을 보면요. 육각이 있고, 팔각이 있어요. 근데 이 틀을 그리는 건 팔각이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 팔각은, 다이아를 그려주고, 십자가를 그려주고, 그 다음에 이 사이를 갈라서 X자를 그려주면 팔각이 나옵니다. 이게 팔각이라서 얘는 솔직히 이틀 그리는 건 쉬워요. 근데 이틀 그리자마자부터 어려워져요. 왜냐면은 들어가는 게좀더 많아지고, 이게 조금 더 좁아지다 보니까, 이 간격이 조금 더 좁아지다 보니까 팔각은 그보다 조금 더 어려워요. 그래서 육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각을 보고, 육각을 나는 좀 약간 할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팔각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팔각은 그냥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 여기다가 이제 채우고, 이제 여기다 토핑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고구마 토핑, 감자 토핑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아셨죠? 육각을 볼게요, 육각으로. 좀 크게 그려야겠다. 60도. 뭐야? 이렇게 나 이상하게 그렸어? 이런 식으로 그렸죠. 이렇게 그리면 안 돼요. 여기 거의 90도죠? 노노노노. 실패. 하지만 그냥 할게요. 여기다 이제 또 도트를 박아줍니다, 여기. 여기부터 도트 시작이에요. 이제 처음부터 시작하자마자 도트예요. 여기 도트를 삭삭삭 꽂아주고, 비즈 공예하듯이 여기 도트 꽂아줍니다. 도트를 여기다가 싹 꽂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여러분, 모양은 원래 이 모양이 아니고 좀더 예쁜데, 제가 좀 대충 그렸네요. 죄송해요. 자격증 취득반 수강하러 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웰컴, 웰컴. 투데이 은혜님 원장님, 안녕하세요.
접수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 도트로만, 일단 도트만 시작을 해볼게요. 도트만. 이거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섯 개가 있잖아요, 지금. 하나하나씩 전부 다 볼게요. 지금 이 방울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기준으로 삼각형을 만들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삼각형. 아, 이해됐어요? 이거 이해 안 되면 안 돼. 여기서부터 큰일이에요. 삼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여기 도트를 이렇게 찍어줄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얘 빼고 나머지 다 해줍니다. 얘도. 얘도 해주고, 얘도 해주고. 다 해줘요. 등등등. 이렇게 됐겠죠? 그 다음에, 기본이 이거예요. 기본 틀. 이거는 무조건 들어가는 기본 틀이고, 여기서 난 조금 더 화려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눈꽃의 크기가 크다. 예를 들어서, 뭐, 요런 식으로 눈꽃의 크기가 크다. 요렇게. 요런 식으로 크다 하시는 분들은 도트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밑에 작게, 조금 더 작게. 왜냐면 안으로 들어갈수록 이게 면적이 좁아지니까 좀더 작게 들어가는 게 좋아요. 조금 더 작게 도트를 하나 더 그려줍니다. 요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like I am 오각형. 거의 이으면 별 나올 수 있을 정도 약간 like I am 오각형.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밑에도 이거 만들어줬고. 이게 기본이에요. 여기서부터 요것만 할줄 안다. 그럼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또 도트 나와요. 여기 사이에 도트가 나옵니다. 여기 사이에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아, 너무 넓어요. 여기 진짜 다리 찍기 하고 있어요. 여기 도트 이렇게 나와주시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도트를 찍었으면 도트를 브러쉬를 가져와서 이렇게 브러쉬를 한번 꾹 눌렀다가 끝으로 한번 싹 빼는 게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물방울 모양으로 이렇게 딱 돼요. 이 크리마트 젤로 하시게 되면은. 요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이 도트들은, 우리 지금 이 오각형 도트들은 얘를 살짝 둥글게 안쪽으로 말아서 넣어줄 거예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얘도, 너무 위로 올라갔나? 얘도 요렇게 올라가, 요렇게 돌려서 내려와. 돌려서 내려오고. 돌려서 내려오고. 이거를 전부 다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여기가 이제 제가 이거를 넣은 이유가 이게 가운데 도트를 넣은 이유야. 이구야는 뭐야? 이구야는 뭐야? 이유가 얘네가 메인인데 이 중간에 이 부분을 허전해서 넣은 거거든요. 여기에 넣을 게 없으면은 뭐 이렇게 도트를 저처럼 넣어주셔도 되고 도트를 밑으로 끌어서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넣어주셔도 되고 이 물방울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얘를 위로 다시 끌어서 위쪽으로 뾰족한 이런 모양으로 만드셔도 되고 자유롭게 해주시면 돼요. 그냥 라인으로 그냥 긁어서 나와도 되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 제가 그린 요 모양이 어디 갔을까? 요 모양이네요. 딱요 모양. 이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게딱이 모양이에요. 요거. 도트 있죠? 그 옆에 도트 있고 밑에 도트 하나 더 있고 안쪽으로 끌어져 왔고 도트 찍어서 안쪽으로 끌어오고. 그 다음에 하나 다른 게 뭐냐면은, 이큰 도트 있죠? 이 메인 도트를 바깥쪽으로 한번싹 뺐어요. 그럼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요. You know what I'm saying?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너무 쉬워. 세상 제일 쉬워. 그리고 봐봐. 여기 봐봐요. 얘는 팔각이거든요? 얘는 조금 커, 요거는 이제 좀 크게 좀 큼직큼직하게 육각했고, 요건 좀 작게 팔각했는데, 얘는 그냥 세 개만 했어요. 밑에 두개안 하고, 하나, 둘, 셋. 삼각형만 해가지고, 하나, 둘, 세개 하고, 그 다음에 도트를 찍어서 안쪽으로 빼고. 그럼 끝나는 거야. 너무 쉽죠?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있어. 요거 방금 제가 보여드린 거, 요거. 요거는 육각이었지만, 요거는 팔각으로. 너무 쉽죠? 세상에. 저는 그냥 스티커 쓸래요. 이거 얼마나 재밌는데요. 그리고 어떤 분 DM 보내주셨어요. 리지 원장님이셨나? 이거를 제가 작년에 보여드렸었는데, 작년에 이게 되게 잘 나갔대요. 매장에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렇게 후기를 또 알려주시고. 그래. 여기 리지 원장님, DM 보내주셨는데, 작년에도 너무 잘 써먹었다고, 이 눈꽃을. 너무 감사하게도. 그래서 이렇게 사용해주신 분들이, 너무 좋아, 너무, 너무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자, 그럼 갑시다. 너무 쉬워, 진짜. 쉬워서 깜짝 놀라지 마세요. 자격증 취득 포기할까봐요. 지끈지끈거리. 어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쉬운 거를? 해보세요, 원장님. 원래 이런 것도 안 하면 치매 걸린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해보셔야 돼. 어? 합시다. 갑시다. 갑시다. 제발, 갑시다. 쉽게 할 수도 있어요.
다섯 개를 안 하고 세 개만 하거나 뭐 이렇게 다섯 개 있죠? 아까 보여드린 요거 다섯 개안 하고 요거 없애고 여기 위에 세 개만 하거나 하셔도 눈꽃은 완성이 됩니다. 왜냐면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좀큰 팁이기도 하고 이렇게 다섯 개까지는 못 하겠다 하시면 세개한 다음에 도트 찍어서 마무리해도 되고. 그다음에 자리가 없어?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그냥 여기 안에 도트 있죠? 이렇게 도트로 마무리하셔도 돼요. 너무 쉽다니까 진짜 세상 제일 쉬워. 그래서 밀당제 이 밀당빔 위에다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제가 실은 이거 아트가 예쁘기는 한데 아트를 여러분들 보시기에 힘들 것 같은 거예요 이 아트가. 그쵸? 이 밀당빔에다가 위에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면은 너무 여러분들이 보시기가 힘들 것 같아서 보시기 편하시라고 블랙 위에다가 해볼게요. 블랙 위에 괜찮죠? 너무 좋죠? 저 똑똑하죠? 블랙 위에다가 눈꽃을 그려볼게요. 밥비누? 노노노노. 진짜 이거 진짜 그래요. 좋아요. 네일샤 원장님 안녕하세요. 혼자만 쉽다지 아니라니까요. 사실 올해도 두분 하고 가셨대요. 어머 진짜요? 다음 대박. 크림아트 제일 좋아요. 그쵸 그쵸. 아 우리 링킴 쌤 들어오셨네요. 엄지 체크 예쁘시당. 슈가 원장님 오랜만에 들어오셨나 봐요. 제 엄지 지금 보셨다니. 각이 좀만 삐뚤어지면 다망침. 그러니까 각 처음에 그거를 잡는 게 중요해요. 그쵸 그쵸 맞아. 자 갑시다. 눈꽃 귀여워. 바탕에 일단 요거 블랙 발라놓고 발라놓고 위에다 할게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블랙은 스튜디오의 블랙 컬러. 오, 야 이거 춥다. 손시렵네. 안 추운 줄 알았는데. 갑시다. 근데 궁금한 게 팁스탠드 아래 군형 두 개는 어디다 쓰는 거죠? 저도 쓰면서 모르겠어요. 그니까요. 이거를 제가 고민을 해봐. 저도 이제 저는 이거 선물 받아가지고 이제 이거 딱 딸랑한 게 선물을 이건 진짜 이거 딱한개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받았을 때 좋긴 좋아요. 진짜 좋은데 이거 두 개는 진짜 모르겠어. 이거 뭐왜 있는지. 이거 뭘까요? 그래서 우리 저희끼리 생각을 했죠. 파레트인가? 근데 파레트라고 하기에는 너무 우리가 손을 잡는 곳이어가지고 여기를 쓰든 여기를 쓰든 파레트 맞나? 뭘까? 진짜 궁금해요. 왼손 제거하셨네요. 아 제거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뜯었어요. 오늘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다지 뜯어버렸습니다. 파레트처럼 쓰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군형 컬러 담는 건가? 엄지 걸치기? 아 그런가? 근데 저는 엄지가 안 걸쳐지는데 저 약간 요딱 중간에 놓고 해가지고 파레트 같죠? 아무래도 파레트 같죠? 근데 위치 선정을 조금 잘못했죠? 아닌가? 이렇게 뭘까? 왜 멈췄지? 왜 멈췄지? 아무튼 도포를 해볼게요. 다음 손뭐 할까요? 추천받아요. 손뭐 하지? 뭐 하지? 밀당빔 바를까 고민도 했는데 그래도 뭔가 신컬러를 발라. 아니 글리터 할까? 아뭐 하지? 아 짧은 손톱을 유지할까 길게 연장을 다시 할까 고민 중이에요. 고민. 아 볼참 같은 거 넣는 곳이에요? 근데 아 그런가? 근데 너무 엄지에 너무 닿았잖아요. 파레트면 램프에 넣으면 아니 그러니까 맞아 그 생각도 했다. 파레트면은 램프에 넣으면 안 되잖아요. 램프에 들어가면은 파레트가 아니라 그냥 아트가 돼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체크 다섯 개 하라고요? 반대손인데? 저 왼손잡이인데 왼손에다 체크 다섯 개? 이야 너무하시다. 예쁜 아트 하세요. 아트 아트 아트요? 투콧 할게요. 투콧 할까? 투콧까지 하자. 예의상 투콧 할게요. 팔레트 절대 아니네. 그러네요. 그 뭐야 우리 누구였어? 스킨 원장님은 조곤조곤 맞는 말씀하셨어요. 팔레트면 큐어 램프에 넣으면 안 되지요. 이러면서. 쏟아지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볼참을 넣으면 쏟아질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 어떤 아트 할지 기대. 저 아직 아트 한 단어 안 했는데 이렇게 빼박이 돼버려?
아니 제 손도 얼고 지금 요거 젤도 얼어가지고 빨리 못 발라요. 답답해도 이해해 주세요. 이게 추워가지고 지금 좀 눈코 타세요. 오른손으로 왼손 해볼까요? 여러분들 무슨 웃는 거 아니요? 지나가다가 막어저 셀프 했나 봐, 셀프 네일런가 봐, 막 이러면서 저 쳐다보는 거 아니야? 아니 잠깐 눈 웃는 거. 드로잉 원장님 안녕하세요. 손 시려. 손좀 잡아주세요. 손 시려워요. 손이 너무 시려워. 크림아치즈 화이트를 사용을 할 건데 저는 이거를 너무 워낙 많이 사용해서 큰 통에다가 덜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할게요. 군형에 엄지 잘 넣고 있어요, 저? 아 진짜요? 몰랐네. 그럼 엄지용인 걸로. 엄지용인 걸로 합시다. 땅땅땅. 미끄러지지 말라고 홈을 낸 거. 그러니까 이게 편결 없이 오른손 왼손 둘다 넣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건가? 그렇다면 정말 정말 편견이 없는 참 좋은 램프에 같이 넣고 계세요. 따뜻해요. 손 탈까봐. 손이 같이 타버릴까봐 못 넣겠어요. 브러쉬는 저는 젤리핏의 라이너 브러쉬 3번 사용을 해볼게요. 여러분 저녁 드셨나요? 저는 오늘 마라탕을 먹었는데 마라탕을 잘못 선택해서 얼얼한 맛을 오지게 얼얼한 맛을 선택을 해버렸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혀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방송에서 말할 수 있을까 잠깐 걱정을 하긴 했는데 다행히도 혀는 잘 돌아가네요. 지금 밑에 또 오늘도 난로를 켜놨는데 역시나 역시나 발만 뜨거워요. 발 익었어. 아기아재 크림아치즈 화이트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육각 먼저 하고 육각을 해볼게요. 그냥 육각 뭘 먼저 해. 시간 없어가지고 나중에 또 그런다. 또 부대찌개 먹었어요? 블라썸 원장님 안녕하세요. 진짜 체크 이뻐요. 이쁘죠? 아니 제가 진짜 근데 여러분 원장님들 제가 아까 생각을 뭘 했냐면 제가 이걸 이제 바꿀 거거든요. 다 다른 걸로.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아 진짜 손만 있으면은 아트를 너무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손이 없어요. 내 손도 없고 직원들 손도 없고 손만 있으면 진짜 아트 이것저것 막 하고 싶어도 많고 귀여운 것도 많고 진짜 많은데 손이 없어서 못한다는 정말. 일단 구도 먼저 잡아서 이 전체적인 요거 틀 먼저 잡아줄게요. 제손 빌려드립니다. 어디시죠? 조이쌤 손돼 있잖아요. 진짜 뭐 눈꽃이고 이거 눈꽃 중에 되게 누구 해주고 싶었는데 제 손에 할까 했는데 아 저는 좀 다른 것도 하고 싶고 모르겠어요. 그냥 하고 싶은 건 너무 많은데 꼭 이렇게 아트 하고 싶다 아니면 누구 해주고 싶다 할 때는 손이 없어. 그러더라고요. 일단 이렇게 라인 잡아놓고 육각으로 가겠습니다. 육각으로 저는 육각 그릴 때 먼저 이렇게 쭉 길게 안 그리고 중심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길게 뻗어나가는 편이에요. 왜냐면 이렇게 해야지 수습이 편해요. 조금 각이 여기 이렇게 해야지 각이 안 맞는지 처음부터 알고 이제 수정이 좀 바로바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저 갑니다. 바날라 원장님 손에 이쁘게 눈꽃도 하셨던데 봤어요 원장님 인스타 봤어요. 예약 받아주세요. 두 달째 젤 방치 중인데. 아, 창작수 글리터도 손에 너무 하고 싶고. 아까 왜 살롱기 원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창작수 글리터도 너무 하고 싶어요. 지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또 연장을 할까, 짧은 손톱에 할까, 간만에 짧은 손톱 하고 싶기도 하고, 짧은 손톱 한 2주 하다가 또긴 손톱 바꾸겠죠? 귀이개 브러쉬. 아 이거 귀이개네? 왜이 브러쉬 쓰니?
귤 아트 어때요? 왜 귤이에요? 기호 1번 조이입니다. 나왜 기이계로 아트하고 있었지? 얘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거 합시다. 이더 심한 것 같아. 녹화가 끝나버렸어요. 혼자서 자기 혼자서. 이거 좀 낫다. 그리고 닦는 브러쉬를 안 가져버렸네. 그리고 우리 그 뭐야 원래는 그냥 하지만 한번 닦을게요.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손이 너무 시렵다. 여러분은 따뜻한 데 계시나요? 여기 따뜻하다 생각했는데 되게 춥네. 엄지의 귤. 저희가 지금 저랑 레이나 쌤이랑 회사에서 귤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둘다 손톱이 노란색이에요. 그리고 누가 노란나 지금 자랑하고 있어. 기호 3번. 2번 누구죠? 기호 2번? 1번은 조이 쌤이고 2번. 오케이. 다들 뭐 한마디씩 해보세요. 예, 네, 뭐 아니 뭐 강요는 아니고 뭐 이렇게 선택을 받으려면 조금의 뭐 그런 거는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거죠. 그냥 뭐 날로 뭐 그런 거 아니죠? 예, 네, 한마디씩 해보시죠. 너무 추워요. 그쵸 그쵸. 아우 진짜 추워 오늘. 비누쌤 머리색 너무 잘 어울리세요. 더 섹시 넘치세요. 오케이 받고 다음 분. 자 이렇게 라인을 그려주셨으면은 이 상태에서 드디어 도트 들어갑니다. 도트는 젤을 조금 듬뿍 써서 도트를 여기 밖에다가 찍어주세요. 근데 이게 크림아트 젤이 도트 찍기 진짜 좋아요. 근데 이렇게 좋다고 했는데 도트 안 나오면 어떡하니? 애야, 정신 차리자.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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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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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옳지, 그렇지. 그렇지. 요렇게 돼야지, 그렇지. 다음 거. 도트를 찍고. 가고 싶다. 마음 소리가 너무 컸네. 딸기 가져갑니다. 그랬다고요? 밑에다가 작은 도트 하나 넣어줄게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뜬금없지만 시청해주고 계시는 165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식으로 도트를 찍어줍니다. 솔직히 리스랑 이 눈꽃은 좀 제가 봐도 좀 예뻐요. 그죠? 초점 어디 가니? 퇴근 마려워. 그거는 5시간 전부터 출근과 동시에 아침에 눈 뜨자마자 퇴근하고 싶은 거 아시죠?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아까 내가 말한 게 무색해지지. 그렇지.
눈꽃은 진짜 이쁨. 내일 이쁘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크루 원장님 들어오셨어요 또. 크루 손? 발? 손들라니까 발 되는 사람은 대체 뭐예요? 물론 내가 선택지를 만들어 놓긴 했지만 그게 제 궁금해서 그래요. 진짜 싫어서 그러는 건지 장난치는 건지 진짜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겠죠? 진짜 싫으면은 제 스토리를 왜 보겠어요, 그죠? 아닌가? 굳이 굳이 봐가지고 또 안티인 그걸 티를 내시는 건가? 저 마음 되게 여려요, 아시죠? 되게 마음도 여리고 되게 막 아우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말할 것도 모르겠네. 마음도 여리고 상처도 잘 받고 에암 아부가 아니고 눈꽃은 어느 에디켓은 최고. 아 정말 감남이네 냄새미네 손왜손 들었어 근데 왜손 들었지? 아 네. 아 크루 크루 아 오케이 크루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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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루 희네 원장님 안녕하세요. 염색은 잘 되셨어요? 아잘 됐어요. 다들 감사하게도 예쁘다고 해주셔가지고 진짜 제가 예쁜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아, 이걸 물어보신 게 아니구나. 잘 됐습니다. 마음에 들게 나왔어요. 제 인스타그램 들어가 보시면 나옵니다. 제가 또 인스타충 빙의해가지고 사진을 또 올려놨거든요. 여러분 그냥 도트만 찍으시면 돼요. 처음부터 도트. 도트만 하면 돼요. 너무 쉽지 않나요? 벌써 쉽죠? 뭐 하는 게 없어. 그냥 도트만 찍으면 돼. 그죠? 그냥 도트가 그냥 아트, 아, 도트만 찍으면 아트 끝나는 거예요. 이렇게 도트만. 처음부터 끝까지 도트만. 실물 보고 싶어. 저요? 저요? 아, 머리요? 머리가 백발처럼 나온 때도 있어요, 몇 가닥. 근데 잘된것 같아요.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레이나 쌤이. 우리 같이 까만 사람들은 밝은 머리를 해야 된다, 뭐. 역시. 칭찬해 주셨어요. 비누쌤 목소리 들으면 힐링이 됩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많이 들으세요. 와, 이. 죄송합니다. 다음 또 도트. 아 도트는 너무 찍어서 제가 황공포증 걸릴 것 같은데. 황공포증 있으신 분 잠깐 뒤로 나가주세요. 지금 약간 저 살짝 오거든요. 도트. 이따가 약간 징그럽다. 오야 너무 많잖아. 어떻게 찍는지 아시죠?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여기 사이, 사이에다가 꼭 찍어주세요. 여태 왜 검은 머리였는지. 아 진짜 그 정도예요? 아 저는 검은 머리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황공포증 있으세요? 눈 감으세요. 아, 여기 픽셀이었어. 이런. 도트 다 찍었으니까, 이제. 아, 내일 투톤 진짜 하세요, 이제? 드디어? 오케이, 기대합니다. 사진 보내주세요. 자, 이제 눈꽃을 만들어 보, 아, 탈색약 사셨어. 혼자 하시는구나. 눈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기심이래 들어갑니다. 도트를 안쪽으로 연결 전부 다 연결 매직 너무 쉽죠? 난리 나죠? 두 개만 해주셔야 돼요. 아까 마지막에 찍은 그거는 이 눈꽃의 이 라인이 아니라 안쪽으로 끌고 가야 돼가지고
매직. V가 뭐예요? 생명 검사. 이렇게 안쪽으로 전부 다 끌고 이게 살짝 픽살이 나도 티가 안 나요. 아트가 너무 고맙게도 이게 약간 너무 감사하게도 살짝 픽살이 난게 티가 안 나요. 티안 나죠? 어, 나네. 되게 나네. 어, 못본 척. 매아직. 헐, 존예예요. 감사합니다. 김세미래 like this 고사리맨. 매직아이야 나 순식간에 하트. 젤리핏 라방이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어머 감사합니다. 많이 봐주세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찍은 거 있죠? 요거는 안쪽으로 살짝 끌고 올게요. 여기에서 꾹 눌렀다가 브러쉬 힘 빼면서 살짝 이렇게. 다시 다시 꾹 눌렀다가 브러쉬 힘 빼면서 살짝 이런 식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네. 누구세요? 진짜 들어오는 거 아니야? 무섭네. 어, 싸우지 마세요. 어, 조용히 하세요. 방송 중입니다.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짠! 브러쉬 몇 호인가요? 제가 지금 사용하는 브러쉬는 젤리빗 라이너 브러쉬 3호입니다. 비누샘 라방이 재미나지요. 아, 정말요?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삑사리 눈 감아드립니다. 안 보이는데요? 되게 모르겠는데요? 그리고 저는 메모리로 여기 이걸로 끝에를 살짝 한 번만 이렇게 싹 빼줄게요. 싹 이렇게. 끝에를 브러쉬 끝으로 이렇게 여기 위에도 짜란 완성 예 이용 와 사용 중인 젤은 이거예요 아게아 젤의 크림 아트 젤 화이트입니다 This is mine 내돈내내내돈내산 You know what I'm saying? 내돈 My money 눈곱 미쳤네요, 대박. 그쵸, 그쵸. 너무 예쁘죠? 프리티 핸디 원장이 아까 저 팔로우 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여기서 이제 요거 했으면 뭐 육각도 가고, 팔각도 가고, 여러 가지 시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 아, 너무나 잘안 보이겠다. 여기 이제 세개 했죠? 아까, 요 전에 이제 다섯 개, 세개한 다음에, 가운데다가 도트 찍고 위아래로 끌어내면 이렇게 되고. 요거는 방금 한 거에, 팔각으로 한 거고. 요거는 방금 한 디자인에다가 가운데다가 그거 이 끌어오는 거 요거 끌어오는 거안 하고 그냥 여기 안에 도트 넣고 그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냥 이 안에서 여러 가지로 응용이 가능합니다. 위치도 바꿨다가 여기는 또 다섯 개안 하고 세 개만 한 다음에 가운데 끌고 안쪽으로 끌고 위쪽으로 끌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하게 응용할 수가 있거든요. 또뭐 해볼까요? 캡처 못했어. 아, 흔들지 말아주세요. 노래 좀 틀어주세요. 우리 조이쌤이 또 이상하게 편집하는 거 아니야? 아직 큐안 했습니다. 그리고 얘가 좋은 게큐안 해도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감사하게도.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약간의 like am 더 블링블링함을 위해서 스탑 파우더를 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스탑 파우더가 원래 젤리핏의 그 풀메이크업 시리즈의 스탑 파우더인데 제가 이렇게 대용량으로 훔쳐왔거든요. 레이나 쌤이 줬어요. 이건 내일 창작소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얘를 그냥 여기다 이렇게 찍어. 나 뭔가 실수한 것 같은데 그냥 해볼게요. 왜 실수냐면 원래 여기 탑젤 발라야 되거든요? 바탕에다가. 원래 블랙을 하고 탑젤을 바른 다음에 저거를 올려야 되는데, 저거, 그냥 블랙 위에다가 미경화질 안 닦고 올려가지고, 블랙에도 붙어버렸어요. 이 파우더가.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다가 그냥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어. 네. 왼쪽에서 두 번째 아래.
요거요? 요건 안 한다니까요. 얘는 안 해요. 얘는 예뻐서 넣겠는데 얘는 어려워요. 이거는 포기. 이거는 높. 다시미 부릅니다. 조성모. 네, 이래서 비누쌤을 좋아한다니까. 쟤 왜요? 저뭐 했어요, 또? 답지를 안 발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번 미경화제를 여기 이제 와서 닦아보면 어떻게 될까? 참 궁금해지는데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닦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당황했네. 닦이긴 하네요, 그래도. 좋았어. 닦이긴 하네요. 예. 닦이긴 합니다. 하하하하. 정말 어이가 짜란. 이렇게 해서 눈꽃이. 아니, 너무. 아니, 정적이 티 났어요? 당황했어. 왜 웃으세요? 왜 웃으세요? 푹 찍는데 당황했어요. 아니, 찍으면 원래는 찍어도 되는데 제가 탑질 안 바른 거라 아주 깜빡했지 뭐예요. 그래가지고 아, 당황했습니다. 자게스 같아요. 살렸네요. 그러네요. 네. 여기 밑에다가 뭐 하나 또 그려볼까요? 아트가 훌륭해서 아무것도 못 봤. 감사합니다. 아까 물어보고 싶었는데 비누쌤은 생각이 있으신 줄. 아니, 원래 그냥 해도 된다구요. 아시겠어요? 아니, 내가 그걸 이걸 지금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매트탑을 발라볼까요? 매트탑 바른 다음에 이게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어요? 보여드려야 믿으시겠습니까? 네, 제 손이 느껴졌어요? 아, 나는 잠깐 멈췄어요, 제 세상은. 제 세상은 아까 그 순간 잠깐 멈췄어요. 너무나 놀랬지 뭐예요. 너무 놀리지 마세요. 민망하니까. 큐 한번 할게요. 탑질 바로 원래 광탑 발라야 되는데 그냥 이거 바를게요. 광탑을 안 가져왔어. 안 가져왔어. 아, 왼손에 뭐 할까요? 제가 지금 굉장히 손이 누추해가지고 좀 보여드리기가 민망한 상태긴 한데 지금 쥐 뜯어가지고 지금 손에 표정이 있어. 지금 저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다 아시더라고요. 제 손만 봐도. 윤성원 진행 안녕하세요. 들어오셨는데 댓글을 지금 쓰신 건가? 어이구. 아, 여러분 참고로 젤리핏 크루가 일기가 이번 달에 끝이 납니다. 지금까지 활동해주신 원장님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2기가 간 사람 가야죠. 끝난 사람은 장난인 거 아시죠? 우리 2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모집 아니에요. 곧 있으면 모집하니까 많은 신청 우리 그 뭐야 관심 부탁드립니다. 예. 짠. 원폼만 바르신 건지 저는 저런 발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요거 흰색 말씀하시는 거세요, 혹시? 흰색? 붓끝에 컬러가 묻는 게 아니고, 붓끝에 컬러가 묻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물빵을 생기는 건데? 붓끝에 컬러가, 에?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네. 아, 메인은 아니지만 밀당빔 방법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아, 원, 아, 오케이. 이거 끝나고 보여드릴게요. 오케이. 요거 말씀하시는 거죠? 요 발색. 요거? 아니면은 제가 지금 토탑을 갖고 왔는데, 보시고 싶은 게, 요런 거세요? 아니면 요런 거예요? 바탕이 달라가지고. 붓끝에 컬러가 붙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물방울 생기는 거. 아, 오케이. 아, 이해했어요. 여기 브러쉬 끝에 컬러가 묻는 게 아니고 위쪽으로 물방울 생기는 거, 그 양조절을 실패해서 그래요.
양이 너무 많아질 경우에는요, 붓 끝에 라인은 뾰족하게 남아있고 붓 중간쯤으로 방울이 맺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는 양 조절을 실패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잘못 사용하시면 붓 끝에 있는 얇은 쪽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방울 쪽이 먼저 닿아가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양을 조금 덜어내셔서 사용하시던가 아니면은 좀 띡한 제품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묽어서 그런 경우가 생기거든요. 컬러가 너무 묽을 경우에. 그래서 조금 띡한 거 사용하시거나 양을 좀 줄이시면 돼요. 저 오늘 텐션업이에요. 아, 좀 진정하자. 진정해. 가는 사람 붙잡지 않다리. 아, oh, no. 우리 라미네이트 원장님 지금 들어오셨어요. 크루 얘기하고 있었는데.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지금 몇 시예요, 지금? 다시 할 시간이 없는데? 끝낼게요. 아니, 왜 지금 보니까 시간이 50분이에요, 벌써. 지금 다시 할 시간이 없어. 우리 지금 이럴 때, 지금 이럴 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럴 때가 아니에요. 집 갈 시간이에요, 지금. Go home. Now I'm saying. 영어 짧은 거 티난다, 진짜. 어렸을 때 엄마만 자꾸 영어 공부했어야 되는데. 눈꽃 끝. 그 다음에 그 밀당빔을 오늘 원래 보여드리고 했었으니까 밀당빔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요? 오케이, 갑니다. 블랙을 바탕으로 바르고 하는 거를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블랙을 바탕에 한번 바르고서 밀당빔 하는 거를 해볼게요. 검은색이 하는 거. 오케이, 오케이. 밀당빔 택배 도착했는데 아직 못 열어봤어요. 두근두근해요. 예뻐요. 진짜 예뻐요. 그짝. 눈꽃 마스터 국가 자격증. 오늘 뭐 다들 자격증 오늘 뭐 공부 좀 하셨나요?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너무 내 아트를 너무 날려버렸다. 미안해 아트야. 마라탕 다 소화될 때까지 라방해주세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다 소화되는데 어떡하죠? 제가 그 소화가 굉장히 남다른 편이라 이미 벌써 저 바다로 아니 여기까지 못 봤어. 퇴근하세요. 감사합니다. 퇴근시켜주는 우리 퇴근시켜주시는 우리 원장님들 못 봤단 말이에요. 아 이거 왜 늦게 들어와서 그래 정말. 아유 진짜 왜 늦게 들어오셨어 그러니까. 왜 지각했어 왜. 제 시간, 방송이 제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 우리 그 학교에서도 말이야. 그, 어? 9시에 딱 그 시작을 하면은, 늦으면은, 어? 그, 뭐야. 그, 지각 체크 하잖아요, 우리. 왜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본방사수라고 내가 지금 몇 번을 말해, 정말. 아, 정말, 참, 정말. 잠깐만. 밀당빔 보여드릴게요. 바탕을 일단 블랙으로 깔고 좀 원콧만 하거든요. 이거 스튜디오 원콧 하고서 바로 밀당빔 보여드릴게요. 손에 할 때도 저는 원콧만 블랙은 진행을 원콧만 하게 해요. 개그우먼이라고 저 말씀하신 거 아니죠? 설마 저는 아니죠? 누구 뭐, 개그우먼 들어오셨나? 무슨 일이지? 큐할게요. 그만 혼내고 얼른 하세요. 내 맘대로 할 건데. 어머, 뭐 200분이나 계시는 거야? 민망해라. 어떤 컬러 보여드릴까요? 일단 갑자기 진지한 척. 일단 파란색, 핑크색, 금색, 은색 이런 식으로 나누긴 하거든요. 저희가 보고 싶은 컬러 있으실까요? 1, 2, 3, 4. 네 개 다 있긴 한데. 예전에 올킬블랙보다 점도가 높아졌나요? 요거는 아예 다른 점도예요. 제형 자체가 달라요. 원래 올킬블랙은 그냥 젤리핏의 그냥 일반 컬러젤 점도였다면 요거는 멜팅핏이라고 해가지고 그 발림성 자체가 다릅니다. 근데 점도는 비슷하다고 해야 되지. 요거 이게 이제 조금 더 쫀쫀한 느낌이 있기는 해요. 발리는 게 약간 그 뭐라 해야 돼? 약간 파운데이션 발리듯이 발린다 해야 되나? 좀 그런 느낌으로 발리는 그런 제형이어가지고 1번? 1번이 맞네요. 3번도 있고 2번? 1번? 1번이 좀 맞는데? 파란색?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거 제 맘대로 안 할 거예요. 진짜 많이 나오는 거 알 거예요. 93? 1, 2, 3. 아, 세 번째 거? 1번, 2번 많아요.
1, 2, 3, 4 뭐죠? 집에 가지 말라는 거. 보여주 삼아. 3번. 빨리 두 개 하라고요? 93이 왔나? 1번? 1번 하고 Q하고 그 위에 93 어때요? 바를게요. 일단 이거는 1번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1번 컬러 먼저 도포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딜레마? 밀당젤 같은 경우는요, 일단 얇게 바르면은 자석이 잘 안 나와요. 너무 당연하게도. 왜냐면 두껍게 발라야지 그만큼 자석의 양도 많아지고 자석으로 움직였을 때 이 보이는 이 깊이감이 다른데 얇아질수록 안 보이는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요거는 얇아야 예뻐요. 바탕이 백이 블랙이 있는 거는 얇아야 예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적당히 얇게 발라주시고요. 백이 비치게 이렇게 움직였을 때 비치게 요 정도로 발라주신 다음에 젤리핏 자석 사용할게요. 이렇게 얇게 발랐을 때는요, 조금 자석을 오래 기다려주셔야지 이쁘더라고요.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싹 빼면은 이게 애들이 움직이다가 말기 때문에 조금 더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시고 이렇게 오래 기다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에 쪽도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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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추워 추워서 그런 걸까요? 원장님 추우세요? 전 지금 되게 춥거든요. 손 시려워. 되게 묽어서 불편하신 거세요? 바르실 때? 묽어서 불편하신가? 자석 문제, 자석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써봤는데 원장님들 정말 이건 죄송한 말씀인데 자석이 약하면 잘 안 돼요. 이게 자석이 진짜 세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질척거리는 거 보이세요? 자석이 진짜 세요. 이게 잘 되긴 해요. 진짜 근데. 솔직히 인정. 이거 잘 돼요. 오른손 언제나 선을 다 그리신 거예요? 아, yes, of course. 이렇게 해가지고 했습니다. 짜란. 그냥 여기다가 그 뭐냐. 93번 궁금하다고 하신 분 계셔가지고 93번도 한번 발라볼게요. 뭔가 제가 가지고 있는 건 띡한 느낌이랄까요? 저랑 같은 생산일 텐데 혹시나 너무 사용하시기 불편하시면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젤리핏 코리아 쪽으로 DM 주시면 사진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시거나 문의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분명 제가 쓰는 거랑 같은 걸 텐데 말이죠. 그렇죠. 빛이 올라오는 걸 정면에서 맞추는 게 나을까요? 옆에서 보면 빛이 잘 안 보이고 잠깐만 빛이 올라오는 걸 정면에서 맞추는 게 나을까요? 그거를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각도에 따라서 빛이 잘 보이는 게 있고 안 보이는 게 있다 보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고객님이 손을 펼쳐서 봤을 때 가장 예쁜 모양으로 맞춰주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저는 거기에 맞춥니다. 고객님이 손을 봤을 때 딱 잘 보이는 그 위치. 그러면 제 손에 해보면 알거든요. 원장님도 손에 해보면은 제가 방금 하는 그 방법대로 딱 하면은 잘 나오더라고요. 다시 한번 원몰 자석은 별도 구매인가요? 밀당 비베서는 별도일 거로 알고 있어요. 붓자극이 그대로 나요. 근데 붓결이 좀 들락날락하다고. 근데 저는 이 밀당들이 좋은 게 붓결이 조금 나도 이거 하면 티가 안 나서 너무 좋아요. 이게 안에 아무래도 젤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원래는 아니잖아요. 이 자석에 이 애들이. 그렇다 보니까 보통의 그 컬러젤, 글리터젤이랑 발색을 같은 발색을 기대를 하시면 솔직히 안 되긴 하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자석하면 티가 안 나니까 그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거 속근 이거 속근이가 이쁘다. 금색이랑 파란색이랑 짠 오묘한데요? 이거
좌석 젤리피스 구매 가능할까요? 요거요? 네, 요거는 가능합니다. 아, 좌석 아이젤리피스 판매한대요. 지금은 2번, 요건 3번이에요. 3번이었어요, 3번. 3번 해달라고 보여드리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3번. 짜란. 그래도 나던데, 그러면 양이 많은 거예요. 양이 많으면요, 좌석으로 해도 움직이지 않는 만큼 양이 많은 거기 때문에, 양이 많으면 그렇게 붓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젤마다 달라요. 혹시 젤리핏인가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근데, 양이 많아, 젤의 양이 많아질수록 좀 결이 많이 남기는 해요. 저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쁘다, 이거 두개 같이 바르니까. 그죠? 짜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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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란. 이쁘다. 이거 할까 봐요, 손에. 손에다 이렇게 딱 이렇게 이쁘죠? 큐하고 됐나? 네, 됐나요? 됐네요. 자, 오늘 이렇게 방송이 끝이 났네요. 시간이 다 됐네요. 자, 오늘 눈꽃을 보여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도 계시다고 하고 뭐 다들 뭐잘 봐주시고 이렇게 예쁘다고 해주신 분들도 계신데. 어떻게 뭐 눈꽃 오늘 마스터 클래스 뭐 다들 도움이 조금 되셨나요? 지금 이 제품이요? 아, 어떡해. 결안 나는데. 양을 조금만 줄여볼까요, 우리? 양을 조금만. 그래도 많이 뭔가 많이 난다. 그러면 우리 문제점을 찾아봅시다. 뭔가 뭐 어딘가에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제품이든 전 단계, 윗 단계든 뭐 시술하는 방법이든 뭐 등등등. 문제점을 한번 찾아봅시다. 눈꽃 한번더 가라고요? 허! 헤이! 헤이, 컴온! I have to go home now. Now say finish. Bye. 여러분들 뭐 예상하셨겠지만 월요일 날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월요일 오전에 오전 10시에 한번더 보여드릴 거고 그때는 예. 네. 네. 자꾸 이렇게 재방하면 안 되는데. 젤리핏 블랙은 세 가지입니다. 젤리핏 블랙은 세 가지 SS220번 올케이 블랙, 그다음에 스튜디오의 블랙 컬러 이렇게 딱세 가지예요. 그래서 원하시는 점도가 있다면 있으시다면 원하시는 점도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용도. 풀 컬러로 할 거다 아니면은 뭐 뭐야? 그 뭐시여 그거. 아니 뭐 그라데이션을 할 거다, 뭐 시럽을 쓸 거다, 뭐 등등등 있잖아요. 시럽까지 네 개네요. 점도가 달라요, 다르죠. 예. 점도도 다르고 발림성도 달라요.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화이트 바탕에 올려도 예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아제 손에 화이트를 하고 싶은데 화이트 위에다가 저를 올려볼까? 소드 마스터. 퇴근합시다. 어머, 퇴근 시켜주시고 감사합니다. 겜세입니다. 당근 뭐야? 저 센스 뭐야? 우리 앞으로 응원은 당근으로. 당근. 잠깐만. 집에 가는 길이 뭐니까 다들 잡지 마세요. 잡지 마세요. 풀컬러 블랙 추천 좀 해주세요. 저는 이거 새로 나오고서는 이거 추천 많이 드려요. 스튜디오 블랙. 퇴근, 퇴근! 퇴근합시다. 집에 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 스튜디오 낱개 구매 가능합니다, 지금. 오늘 고생하셔서 감사해요. 어머,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저야, 제가 더 감사하죠.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사항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면은 뭐 답변 드리고 혹시 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뭐 개인적으로 DM 주셔도 되고 궁금하신 거는 언제든지 물어봐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끔 저한테 반지 어디서 사요? 뭐 이런 것도 물어봐 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니면 뭐 이거 어디서 사요? 뭐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뭐 그런 것들 괜찮아 다 물어보셨으면은. 제가 좀 워낙 관종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모든 질문을 항상 환영하는 세럼이로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는 은근슬쩍 말하면서 정리를 한다는. 바로 집에 가야지. 집에 날라가야지. 집에 가기 위해서 저는 정리를
하고 있읍니다. 오늘도 꿀팁 나방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저야 감사하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건강 조심하시고 집 밖에 나오지 마시고 마스크는 다들 잘 쓰시겠지만 그래도 조심하세요. 여러분 안녕. 반지 항상 반지 구매 항상 궁금했다. 아, 반지요? 이거 궁금해주신 분들 많은데 이거 어디서 샀는지 기억이 안 나요. 얘는 제가 지금 한 2년째 끼고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얘는 기억나. 시공간. 어 뭐야 이거. 어 왜 안녕? 어디서 나왔니 너는? 시공간에서 샀어요. 냥냥이들 기다립니다. 저 진짜 갈게요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바이바이. 안녕.